단지 화덕에 구웠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잡내를 제거할 수는 없는 법. 그러게요. 게다가 육즙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거늘 대체 그것도 어찌하는 게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재료부터 준비하는 고수. 정체는 냄새 잡기 힘들다는 돼지 앞다리 사태로다. 요 부위. 이쪽 부위. 아. 네, 맞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잡내가 있어요. 냄새 제거 전 염지부터 해야 한다는데.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소금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아, 좋은 소금인데. 염지 과정 중에 행여 신선도가 떨어질까? 얼음 신공으로 단단히 정신 붙들어 매고 이렇게 하루 꼬박 준비 태세를 갖췄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잡내 제거반 투입. 토종 고춧가루부터 해외 용병 허브 솔트까지 집합하면 소주 군산을 기준으로 대처모여. 근데 육즙 보존 또한 중요할 터. 양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한다고 잡내 없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촉촉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얘가? 숙성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숙성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시즈닝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아무것도 안 넣고 숙성할 수는 없잖아. 아, 숙성을 위한 단계인가요? 알아서 정리하리다. 아, 가기 위한. 빠르게 하되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자칫 빈틈이 생기면 숙성 중 되려 냄새가 심해진다고. 그렇게 저온에서 48시간 숙성을 마치면 화덕에 입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근데 아니 저 구울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게요? 응? 감사해. 다 된 밤에 재뿌린다더니 이제 고수 자전 경영이 작업이 맞단 말이요? 헐헐헐. 재불은 바삭감 식감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초벌은 여기서 맛 자체가 결정됩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고수의 또 다른 비기 여기서 드러나리라. 직화로 구워낸다고 전부 구이는 아니니 논란의 육수는 바로 찜을 위한 비기였던 것. 이것이 바로 불을 지배하는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공 위장 신공 되겠도다. 먼저 찌는군요. 마지막 갑옷을 벗기자 드러나는 촉촉한 잡채. 드러는 봤는가 먹어는 봤는가. 부드러운 육질의 신세계가 열릴지니 진정한 원시의 맛과 멋을 갖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3시간이 넘는 불의 수련을 견디 끝에 위풍당당 도마 위에 오를지니 그 맛이 비범할 수밖에.